천공의 한 측근은 최근 언론에 천공이 대통령 관저 부지를 답사한 적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의혹에 대해 천공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공은 즉답을 피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관저 부지 답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측근은 JTBC의 해당 보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답사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최강일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경남의 한 호텔, 천공의 초청 강연 회장을 찾았습니다. 관저 부지 답사 여부를 계속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이렇게까지 막으실 필요 없잖아요. 관저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좀 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서 지난 16일 TV조선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천공 측의 공식 입장이라며 대통령 관저 후보지를 답사한 적이 없고 당선 이후엔 대통령 부부와 소통도 끊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려진 천공의 측근 법무팀장은 JTBC 취재진을 만나 TV조선 측 보도와 달리 관저 답사에 대한 입장은 정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통합청원과 지금 내부에 그분의 대중의 입장을 입장 안 하신다는 거죠? 네. 아니다가 네, 아니다 아니고 입장 정리가 이후 전화 통화에서도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얘기했던 그 공식 입장이라고 나온 것도 누가 아무도 이 공식 입장 안 준 거잖아요. 아무도 안 줬어요. 대통령 부부와 여전히 소통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앞서 관저 답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을 지난달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천공은 아직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받지 마시고 실제로 조사를 받으시고 왜 여기를 들어와? 명확하게 좀 얘기는 듣고 싶어 제가. 아니 이런 거 찍고 이 감시 이런 못 써. 이런 가운데 경찰이 대통령 관저 주변 기지국을 조사한 결과 천공의 휴대전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실 공방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강일입니다.